어벙한 표정으로 권투 글러브를 착용하고 동료 개그맨 김영인과 함께 우차사에서 인기를 얻은 개그맨 윤택. 현재는 온갖 자연인과 소통하는 폭탄 머리의 유쾌한 남자로 대중에게 알려졌죠. 또한 이승윤도 2012년 8월 22일부터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50에서 60대 고령 시청자들에겐 이 자연인 덕분에 유재석 이상의 인지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밖에서 어르신들이 자연인이라 부르면서 알아본다고 하는데요. 문득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하는 산골 아저씨들은 출연료를 과연 얼마나 받을지 궁금해졌는데요. 그리고 머리가 뽀글뽀글한 윤택, 근육맨 이승윤 씨두 사람의 출연료는 얼마일까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MBN에서 가장 알차고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자 대한민국 아재들의 유일한 힐링 프로그램이고 최애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나는 자연인이다. 저에게 있어서도 본방 사수는 물론이며 재방송도 챙겨보는 고정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족들의 생계를 평생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어깨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완벽하게 나 자신만의 삶을 행복하고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하지만 책임감 넘치는 우리 남편님들은 꿈만 꾸게 되는데 이를 스스로 실천한 자연인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자연인이다의 자연인 섭외는 어떻게 할까요? 프로그램 막내 작가분은 하루 종일 항공 지도를 본다고 합니다. 이들이 지도에서 보는 것은 바로 산 위에 보이는 지붕이라고 하죠. 항공 지도를 통해 산 위에 홀로 있는 지붕이 목격이 되면 관할 지역의 문의를 한 후에 현장 답사를 가서 섭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로 항공 사진을 통해 산과 산 주변을 샅샅이 뒤지다가 발견돼 어렵게 연락이 닿아 찾아가면 10의 9는 거절당하는 게 다반사이기 때문에 깊은 산골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은 정말 허탈하고 너무 힘겹다고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인고의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말해집니다. 보통 섭외 성사율은 10에서 20%로 10명 중 한두 분의 자연인분들 외에는 대부분은 거절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섭외에 실패하게 되면 하산하는 산길이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몇년 하고 오갈 데 없는 개그맨 프로그램이 많은데 10년간 꾸준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난 것은 윤택, 이승윤 두 MC분들에게는 행운이라 여겨집니다. 김병만 같은 개그맨은 정말 아주 잘된 경우이죠. 남다른 노력과 타고난 끼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윤택 씨나 이승윤 씨도 김병만 못지않은 나름의 땀과 인고의 시간을 버틴 결과 지금까지 방송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진심 극한 직업 중한 가지라고 생각되네요. 체력도 좋아지고 건강은 덤이고 나쁘지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진짜 산을 좋아하지 않거나 덩치가 있는 분에게는 그야말로 극한 직업일 테지만요. 개그맨 허경환이 이승윤이 출연 중인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료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밝혔는데요. 라디오 방송 2시에 데이트 뮤지 안영미입니다에서는 허경환과 이승윤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승윤은 8월에 출연 중인 나는 자연인이다가 방송 10주년을 맞는 것에 대해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미혼인 상태였다라며 결혼도 안 했었고 경환이와 한창 놀 때였다라고 말했죠. 허경환은 이승윤의 나는 자연인이다 첫 출연을 두고 인지도에 비해 출연료가 엄청나게 샜다며 이 인지도에 이 정도를 받는다고 싶었다고 회상했는데요. 이어서 허경환은 근데 한번 이승윤이 산에 갔다 온 뒤에는 더 받아야 하겠구나 싶었다. 썩은 생선대에 가리를 먹고 이럴 때가 있었다고 거액 출연료의 이유를 납득했습니다. 이승윤은 아직도 꿈을 꾼다. 가끔 썩은 생선대의 가리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꿈을 정말 가끔 꾼다며 해당 프로그램 출연 당시 먹은 썩은 생선대 가리 카레를 언급했죠. 당시 이승윤은 자연인이 제가 왔다고 맛있는 카레를 준비해 주셨는데 거기에 생선대 가리를 넣으시더라며 생선 눈이 썩었었다. 상한 냄새가 났다. 나도 모르게 눈이 흔들렸다. 어르신이 주신 거라 거절할 수가 없어 안 보이는 바닥 쪽을 긁어 먹었다. 딱 먹는 순간 못 먹겠더라라고 설명했죠. 그는 장수말벌에 쏘였던 경험을 전해 모두를 놀라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승윤은 장수말벌에 어깨를 쏘여서 응급실로 가게 됐다. 하산 중에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데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마비가 되고 두드러기 반응이 올라왔다. 점점 의식이 희미해지고 옛날 생각이 났다. 남은 거리가 898m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없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죠. 이승윤은 나는 자연인이다 MC에 대해 일단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아무거나 잘 먹고 탈이 나면 안 된다. 탈이 나면 바로 탈락이다.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승윤은 자연인이 준 산삼을 먹고 아이를 가졌다고 말했는데요. 이날 이승윤은 산삼 1억 원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촬영 중 종종 산삼을 접한다. 자연인 촬영 중 먹은 산삼만 가치로 따졌을 때 1억 원 이상일 것이라고 운을 뗐죠. 진짜 좋은 산삼을 먹은 건 7번 정도다. 너무 많이 먹다 보니 요즘 6년근 정도는 시큰둥하다고 너스레를 떨어 폭소를 안겼습니다. 또 이승윤은 신혼 때 자연인이 준 산삼을 먹고 바로 아이가 생겼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그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산삼의 효능은 믿는 편이다. 당시 자연인 형님께서 아이는 있느냐고 물어서 노력 중이라고 말했더니 이거 먹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틀 무렵 아침 공복에 씹어서 먹으라고 산삼을 주셨다. 그리고 집에 귀가했는데 그때 바로 아이가 생겼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믿을 수밖에 없다고 산삼 예찬론을 펼쳤죠. 더불어 아들이 아직 어린데 열이 많다. 산삼의 영향인지 밤에 항상 옷을 벗고 잔다. 지금까지 감기도 안 걸렸다고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윤택 역시 몸으로 느낀다면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감기에 걸린 적이 있었던가 싶더라. 어느 순간 잔병치레도 사라졌고 감기에도 안 걸린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승윤도 마찬가지다. 보통 1년에 한 번쯤은 아프기도 하잖냐. 요즘에는 면역력이 좋아져서인지 감기도 안 걸린다며 산삼 효능에 대한 무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방송에 나온 자연인들과 이들을 만나러 떠나는 연예인 윤택과 이승윤의 출연료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MC의 출연료는 2박 3일을 이외 총 4박 6일 기준 촬영에서 윤택 씨는 회당 700만 원으로 총 1,400만 원, 이승윤 씨는 회당 500만 원으로 총 1,000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회당 2박 3일에 걸쳐 촬영되는데 하루에 일당이 100만 원 이상이니 생각보단 많습니다. 자연에서 기거하시는 자연인분들의 출연료는 회당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들 두 분, 윤택 씨, 이승윤 씨는 재방송이 방영하게 되면 재방료가 추가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단, 타케이블 채널에서의 재방료는 해당되지 않으며 MBN과 MBN 플러스에서의 재방송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4박 6일을 소위 낯선 산골에서 뺑이 치고 1,400만 원, 1,000만 원이면 사실 10년이라는 세월을 본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는 이 두 MC에게는 행운의 작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개그맨들이 프로그램이 5년도 안 돼 없어지는 게 부지기수인데 백수로 떨 때 그나마 피할 길이 된 것이니까요. MC들의 출연료가 고정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일주일 정도 일하고 벌 수 있는 일은 흔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자연인들의 출연료는 개그 콘서트 신입 개그맨들이 받는 수준이기에 너무 적지 않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자연인들 스스로는 방송에 출연했다는 명예로 인해 나쁘지 않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특히 도시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몇 년간 자연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자연인들의 방식을 따라 4박 6일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견디는 일일 것입니다. 자칫 뱀이든 멧돼지 같은 들짐승에게 변을 당할 수도 있고 겨울에는 특히 추위와 먹기 힘든 자연인의 산속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경우 먹고 나서 며칠 후 알레르기나 탈이라도 나면 결코 유쾌한 캠핑 같은 유인은 아닐 겁니다. 이승윤은 나는 자연인이다를 촬영하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사연도 전했는데요. 이승윤은 제가 죽다 살아난 적이 있다며 장수말 벌이라고 있는데 걔네는 손가락 한 마디만한 크기다.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장수말 벌에게 어깨를 쏘였다. 벌에 많이 쏘여봤기에 그냥 쏘였네 하고 말았는데 PD가 위험할 것 같으니 응급실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 응급실을 검색하고 10분, 15분 내려가는데 갑자기 알러지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혀가 말려 들어가더라며 당시 위험했던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이승윤은 식도에 두드러기가 나서 숨이 안 쉬어졌다. 팔도 안 움직이고
얼굴도 붓고 이상했다. 여기서 잠이 들면 죽을 것 같아 정신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었다. 그렇게 희미한 정신으로 의식을 잡고 있었는데 병원까지 898m가 남았더라. 남은 거리를 확인한 후 의식을 잃었다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이어 눈을 떴는데 옆에 스태프들이 모여있고 제 몸에 산소 호흡기랑 여러 가지 장치가 붙어 있었다. 그래서 힘겹게 소리를 냈더니 다들 살았다고 난리가 났다. 진짜 죽을 뻔했는데 응급처치 덕분에 살게 됐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코미디언 윤택과 이승윤 이들은 자연인의 떼낀 손톱보다 휴대폰을 만지는 내 손이 더 더럽다는 소신을 밝혔는데요. 윤택은 간혹 시청자들이 자연인 손톱에 때가 껴있는데 손으로 음식하는 게 비위상한다.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냐는 식의 요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택은 나도 처음엔 그게 보기 싫고 비위상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안다며 도시에선 각종 오염 물질이 손에 묻고 그러지 않나. 자연은 그런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승윤도 공감했습니다. 이승윤은 고라니 간 먹고 썩은 생선대 가리 먹고 그랬어도 탈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도시 나가서 술 먹고 고기 먹고 탈난 적이 많다고 말했죠. 이승윤 윤택이 자연인을 만나러 다니는 나는 자연인이다가 앞으로도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시청자들에게 자연의 삶을 전해주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